오빠 와이프 봤었거든. 너무 애교스럽고 너무 순수한 사람? 귀염둥이 아니야. 효연이도 되게 애교 많아요. 네, 진짜 애교 많아요. 애교 안 보이는데? 술을 먹으면 애교 많아요. 아, 와, 오늘 별의별 얘기 다 나온다. 큰일 났네. 술을 살짝 먹으면 오늘 술 도박. 애교를 뭐지? 내가 한 번도 못 봤지? 언니 애교 정말 애교를 정말 아닌데 진짜 진짜 지구 폭발할 정도로 보이는데 정말 아닌데 진짜 모든 발음을 다 이응으로 하시는 그런 애교가 있어요. 한번 불러봐. 애교 섞이기 애교 섞이기 한번 불러. 왜 이래 진유야. 아, 이런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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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좀 못 하는데 궁금하다. 난 준비됐어. 되게 덤덤해. 하나, 둘, 셋! 나쁘다, 진짜. 시간이 길어갈수록 그러니까. 더 어려워져. 어.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, 이러면. 지금 한 거예요?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. 아, 타이밍을 놓쳐. 해야 돼.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. 언니 해야 돼. 자기야, 라고 하면 불러. 아, 너무 지금 그 애교였어. 막 웃고 있고 정신없게 그냥 쓱 하는 게 제일 낫지. 그래. 네. 카메라 주목하고 있을 때 힘들다. 그래. 첫 번이 힘들지. 그 다음은 계속 하는 거야. 아, 진짜 어려워. 어떡해. 좀 살려줘. 이것도 애교네. 어떡해. 자, 하나, 둘, 셋. 자기야. 죽겠더라고요. 이거 아무리 봐도 내가 안 하고 넘어갈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. 그래서 정말 해야지! 해야지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.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탁 해버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애교를 막 평상시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이 애교를 하는 거랑 갑자기 막 돌변해가지고 애교를 부리는 거랑은 파고 효과가 틀려요. 그냥 K-O.